네, 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터커의 디버깅 잘하는 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한다고 말하지만,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코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거의 80% 이상은 디버깅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코딩하는 시간보다는 디버깅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실제로 제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령 그래서 뭐한 줄의 코드, 이제 어떤 버그가 생겼을 때이 버그를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는 데는 딱한 줄의 코드가 필요한데, 이한 줄의 코드를 찾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어떻게 하느냐가 프로그래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이 하는 업무 중에 대부분이 디버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계속 일하면서 느꼈던 디버깅 할때 팁,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재현 스텝을 찾아라. 이제 재현 스텝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이제 리프로 스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리프로듀스라고 그러죠. 리프로듀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내는, 버그를 만들어내는 스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버그가 만들어지는가. 가령 뭐 인벤토리를 열어서 뭐 아이템을 드래그해서 뭐 바닥에 놓고 빠르게 다시 올려서 올리자마자 뭐 인벤토리를 닫는다. 뭐 이럴 경우에 바닥에 있는 아이템이 안 사라지고 인벤토리에도 아이템이 생겨서 복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스텝들이 있어요. 버그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스텝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인벤토리 오픈, 두 번째, 아이템 드래그 아웃, 세 번째, 드래그 온 하면서 인벤토리 닫기. 요렇게 뭔가 스텝이 있죠. 요 재현 스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QA 분들이라고 하죠. Quality Assurance. 테스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QA 분들이 하는 일들이 요 재현 스텝을 찾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꼭 뭐, QA만 재현 스텝을 찾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도 재현 스텝을 찾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버그가 100% 재현이 되는가 라는 게이 재현 스텝인데, 뭐 100%가 아닐 수도 있지만 100%면 좋습니다. 그래서 100% 재현이 된다고 하면은 이 재현 스텝을 찾았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시간 문제예요. 버그를 잡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현 스텝만 잘 찾으면 버그는 언젠가는 다 고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 스텝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재현 스텝을 찾는 방법은 이제 게임마다 다 다르고 QA 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QA 분들은 이제 보통 보면은 버튼을 마우스 클릭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이제 하나의 클릭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번을 한꺼번에 클릭해서 인풋을 여러 번 줘가지고 버그를 일부러 발생시키는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성공 라인, 그러니까 자기가 그 코딩한 그 성공 시나리오대로 보통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QA 분들은 전혀 다른 길로 가서 버그를 발생시키는 길을 찾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현 스텝을 잘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재현 스텝만 찾으면 버그는 고칠 수 있다. 시간만 걸리면, 끊기만 있으면 버그는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현 스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라. 이제 재현 스텝을 찾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버그는 약간 디버깅하는 과정은 뭔가 탐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를 분석해서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정이 수사를 하듯이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있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로그입니다. 로그.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제 로그 파일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이제 트레이스 코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 스트링을 이제 찍죠. 뭐 프린트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 코드를 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트레이스 코드들이 이제 로그 파일에 계속 담기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지가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 로그 파일을 분석하는 게첫 번째고요. 중요하고요. 그래서 로그 파일이 증거가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이제 비디오도 이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캡처를 잘 해놓으면, 그래서 어떤 형태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 전후 사정이 잘 나타내기 때문에 비디오 증거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로그가 크래시 났다, 프로그램이 크래시 났다 그러면 크래시 덤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래시 덤프가 있으면 크래시 나는 순간에 그 프로그램 상태를 알수 있기 때문에 크래시 덤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크래시 덤프가 없더라도 크래시 콜 스택, 크래시가 났을 때콜 스택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크래시 났을 때콜 스택, 뭐 파일이랑 라인 번호까지 나올 수 있는 콜 스택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데드 사인을 남기듯이 이 데드 사인을 가지고 추리를 하잖아요. 탐정들이. 이렇듯이 그 프로세스가 죽었을 때, 게임 서버가 죽었거나 클라이언트가 죽었을 때 최대한 많은 증거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남길 수 있는 건다 남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로그나 뭐 비디오나 아니면 덤프, 뭐 콜스택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메모리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이 클라이언트가 죽었을 경우는 클라이언트 PC 사양 같은 거, 어떤 PC에서 죽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남기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 남기는 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다 각각 어떤 툴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가령 일반 유저들이 죽었을 때 그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서버가 죽었을 때도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서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니터링하는 서버가 따로 있고요. 그 모니터링하는 애가 서버가 죽었을 때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다시 어딘가에 전송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메일을 쏴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국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같은 경우는 이 툴을 전문으로 만드는 직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QE라고 하는데 Quality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런 툴들을 많이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사실 국내에서는 제가 게임 회사에서 일했을 때는 이쪽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각 프로그래머들이 그냥 필요할 때 만드는 형태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서버 프로그래머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QE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라. 이제 탐정이 추리하듯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클래스에서 어떤 로직에서 어떻게 죽었을까 하는 가설을 세우고, 만약 그 가설대로 죽었다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가령 어떤 로그가 남아 있어야 된다거나, 어떤 일이 있었어야 된다거나, 어떤 상태가 있었어야 된다는가. 이런 가설이 검증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설들을 세워서 각각을 검증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추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거와 반대적으로 가설을 세운 건 좋아요. 가설을 세운 건 좋지만 가설을 고집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딱 보면은 버그가 오면 이거 뭐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같은데? 이거 뭐 저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이거를 그냥 가설로 하면 좋은데, 이거를 확신으로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설의 상태에서는 이걸 검증할 필요가 있죠. 증거를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확신 단계로 가면 사실 이 증거를 의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있어, 야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이걸 확신을 하게 되면 그 증거가 잘못된 것 같아, 아니면 로그가 잘못된 것 같아, 아니면 수집이 잘못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설을 고집하지 마라. 이게 아니다고 검증이 됐으면 빠르게 포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디버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디버거라는 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IDE에서 제공하는 디버거들이 있죠. 그리고 뭐그 커맨드 라인으로 하는 GDB 같은 디버거도 있습니다. 요런 디버거들이 있는데, 디버거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프로세스에 접속을 해갖고 그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즈도 걸수 있고 뭐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거걸수 있죠. 대표적으로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것도 걸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상태에서의 뭐 로컬 데이터 등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 디버거의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디버거 기능을 잘 쓰셔야 됩니다. 특히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디버거 기능이 매우 강력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브레이크 포인트나 와치창, 현재 뭐 데이터를 볼수 있는 와치창, 뭐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S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멀티 스레드 상태가 많아지기 때문에 스레드 디버깅도 돼요. 그래서 특정 스레드를 멈춘 상태로 멈춰놓고 나머지 스레드만 본다든가 아니면 특정 스레드를 이제 느리게 가게 하면서 특정 위치에서 멈춰 버린 다음에 나머지 위치로 가게 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아주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기능을 잘 다룰 수 있어야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좀더 빠르게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버깅 툴을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현 조건을 발견했어요. 재현 스텝을 발견했고, 이게 100% 재현이면, 이러면은 사실은 버그는 이미 잡혔다고 보셔야 됩니다. 버그는 시간과 노력만 가하면, 끈기만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100% 재현이기 때문에 계속 재현하면서, 아니면은 로그를 보고, 로그가 부족하면 로그를 남기고, 또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아니면 디버그를 연결해서 디버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언젠간 버그는 잡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가끔 발생하는 문제들. 발생 확률이 뭐 10%, 20%. 때로는 씬 원스라고 해서 딱한 번만 발생한 것들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딱한 번만 발생하는 이런 버그들. 이런 버그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버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실행 시마다 달라지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어떤 거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실행하는 시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오전 9시에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근데 오후 9시에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했는데 오전에는 실행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후에는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시간이 문제가 되느냐? 보통 우리가 랜덤을 돌릴 때 랜덤 시드를 정하는데 랜덤 시드를 보통 시간으로 넣습니다. 왜냐면 시간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랜덤 시드를 시간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행하는 시간에 따라서 랜덤 시드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 프로그램 동작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럴 땐 랜덤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원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컴퓨터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듀얼 코어에서 실행하고, 듀얼 코어 2GB 메모리를 가진 PC에서 실행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쿼드 코어 8GB의 메모리를 가진 PC에서 실행을 했다. 근데 이때는 잘 됐는데, 8GB에서는 잘 됐는데, 2GB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메모리가 모두 다찬 경우, 우리가 메모리를 모두 쓴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 메모리 다쓴 경우에, 그 컴퓨터는 어떤 OS는 그 메모리를 추가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땡겼습니다. 이 하드디스크 용량을 땡겨 쓰는데 이때 스와핑을 해요. 이 스와핑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프리징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와핑 하는 도중에 프리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징이 되면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컴퓨터 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 세 번째로 네트워크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끊김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디스커넥트가 발생하면 디스커넥트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스커넥트는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처를 잘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QA 하실 때 테스터분들이 보통 아무 때나 막 네트워크 랜선을 뽑아버리죠. 랜선을 뽑아서 테스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게임 도중에 아무 때나 랜선을 뽑아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데 스레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 환경이다. 이 프로그램이 멀티 스레드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각 스레드가 실행하는 이 조건은 항상 다릅니다.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OS, 이건 OS가 스케줄링하는 거기 때문에 OS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컴퓨터 환경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마다 이 스레드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락킹이나 언락 같은 거 잘못한 경우 데드락이 빠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발생하는 문제들, 뭐 10%든 20%든 이런 식으로 항상 발생하지 않고 가끔 발생하는 문제들은 실행 시마다 달라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첫 번째 시간, 컴퓨터 환경, 네트워크, 스레드 쪽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디버깅이라고 하면 사실 100% 발생하는 문제, 제한 조건을 찾았어. 제한 조건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찾는 건 디버깅이라고는 뭐 쉬워요. 사실 이런 거는 디버깅 축에도 안 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버깅, 어려운 문제들, 막 맨날 며칠 고민하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이죠. 가끔 발생하는 문제들. 특히 가끔 발생하는 문제들이 언제 생기냐? 개발 막바지에 많이 생겨요. 왜냐? 개발 중간에는 가장 굵직굵직한 테스트만 해요. 굵직굵직한 테스트만 하다가 개발 막바지에 들어서 어떤 테스트들을 하냐? 이제 안 해봤던 것들, 막 랜선을 막 뽑아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안 하던 것들, 안 하던 짓을 막 하기 시작해요. 버그를 막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굵직한 건 이미 다 잡았는데 이제 개발이 마감이에요. 거의 끝인데 막바지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막바지에 더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잡기 어려운 버그들이 쏟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식한 게 빠를 수 있다. 이제 프로그램 디버깅을 하는데, 사실 디버깅이라는 건 어떤 뭐 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아주 뭐 멋진 계획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디버깅 하는 절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런 것보다 디버깅은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덤비는 게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무식하게. 그러니까 로그도 로그를 본다. 우리가 로그를 본다고 하잖아요. 로그가 몇 줄이냐? 막 6만 줄 이래요. 로그가 6만 줄이에요. 6만 줄다 보는 겁니다. 로그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 로그로 다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게 제일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뒤져보고, 또 그다음에 DB도 다 뒤져보고, 코드도 다 뒤져보고, 이렇게 무식하게 계속 덤비는 거, 끈기를 가지고 계속 덤비는 거, 이런 무식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게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찾았고 뭐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태클하는 방법, 그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머릿속으로 어떤 계획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면 빠르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안될 때는 무식하게 파고드는 방법이 빠를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물어라. 프로그래머들이 흔히 이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예요, 대화. 대화를 잘안 합니다, 프로그래머들이. 근데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어떤 게임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의 어떤 모듈에서 버그가 났어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이거를 파고듭니다. 디깅한다고 그러죠.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묻는 게, 그 사람한테 묻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으면, 그래, 거기는 그거, 그거, 그거야. 아니면 함수를 뭐 찾아봐. 아니면,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볼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서 끙끙 앓고서 맨날 며칠을 그냥 고민을 해요. 프로그래머들이 디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좀 디깅을 해.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파고들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 묻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먼저 묻기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또 중요합니다. 먼저 묻고 시작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버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 되던 거가 안 된다, 잘 되던 게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 최신 수정 사항부터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잘 되던 게안 된다, 그럼 전엔 됐던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럼 뭔가 바뀌었다는 소리죠. 그렇다는 얘기는 수정, 누가 뭘 바꿨는지를 먼저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버그가 발생한 모듈의 수정 리스트를 받아서, 체인지 리스트를 받아서
그 리스트 작성한 사람, 작성자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묻는 게 아주 빠르게 버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예, 끈기. 버그는 아주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게 잘 풀리는 버그는 잘 풀려요. 근데 안 풀리는 버그는 버그 하나 잡는데도 막 맨날 며칠을 끙끙 앓고 싸매야 됩니다.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언젠간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버깅 툴, 유명한 디버깅 툴 중에 뭐가 있냐? 테디베어가 있습니다. 테디베어. 아주 유명한 툴이에요. 테디베어. 테디베어는 곰인형이죠. 이렇게 생긴 곰인형. 곰인형인데 이렇게 테디베어가 있어요. 테디베어가 있으면 얘를 딱 자리에 이렇게 내 옆에 딱 앉혀놓고 얘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버그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얘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얘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입도 못하고 말도 못하죠. 하지만 얘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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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그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 이렇게 해서 발생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건 이거 같은데 내가 이거 해보았는데 이게 안 됐고 이게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이 어느새 정리가 돼요. 이 버그가 어떤 버그인지 어떻게 했는데 안 됐는지 어디를 더 봐야 되는지를 정리가 머릿속에서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테디베어한테 계속 주저주저주저 말하다 보면 어느새 버그가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걸 아직 안 봤네? 이런 인사이트가 생겨서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테디베어 버그 디버깅 툴이 아주 유용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샤워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버그를 잡을 때 혼자 막밤 10시, 9시, 9시, 10시까지 이렇게 혼자 앉아서 끙끙 싸매는 것보다 이럴 때는 아예 안될 때는 그냥 집에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을 맞으면서 그게 뭐예요? 왜안 됐을까? 왜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샤워하다가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를 좀 내일 가서 이거를 좀 봐야겠다. 내일 가서 이거 찾아봐야겠다. 아니면 내일 가서 이 로그를 한번 추가해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샤워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빨리 풀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테디베어한테 말을 하던가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정리를 하고 좀 깨끗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샤워를 하면서 혼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1%의 확률을 라이브로 터트린다. 그러니까 버그가 1% 또는 seen once. 그러니까 한 번만 발생한 버그예요. 그 뒤로 계속 발생 안 했어. 그럼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미 고쳐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발생 안 해. 그러니까 이미 고쳐졌네 라고 말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냥 넘겨버릴까? 이런 생각. 그래서 이미 고쳐졌겠지.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 그런데 1% 확률이라고 보죠. 자, 100명이 플레이를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버그가 발생합니다. 그죠? 1000명이면 10명, 10,000명이면 100명, 10만 명이면 1000명. 이 버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아주 잘된 게임이다. 동접이 100만 명씩 나온다. 그럼 10,000 명이 게임을 접게 되는 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 확률의 버그도, 근데 이 버그가 뭐 일반적으로 뭐 크래시다. 그럼 뭐 10,000 명 크래시 된거 말겠죠. 근데 이게 복사다. 아이템이 복사된다. 이런 버그면 라이브 서비스를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썼다 해야 되는 수가 있어요. 롤백 해야 되죠. 썹종이라고, 롤백이라고 해야죠. 그랬고, 며칠 전으로 DB 돌리는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확률의 버그라도, 이게 라이브 서비스가 되면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미 고쳐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찾아보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는, 뭐냐, 원인을 우선 규명해야 돼요. 원인을 규명해야 이게 고쳐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고쳐졌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쳐졌겠지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의 코딩이라고 그러죠. 믿음에 의한 코딩이에요. 그렇죠?
디바인 드리븐 코딩이라고 그러죠. 디바인 드리븐 코딩. 디벨로먼트. DDD라고 그러죠. 디바인 드리븐 디벨로먼트. 그 믿음에 의한 개발이고 원인을 분명히 명확하게 찾아내야 이게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아는 거, known issue라고 그러죠.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치고 안 고치고는 나중 이슈라고 하더라도 그게 왜 발생하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디버깅 할 때 유용한 팁, 노하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디버깅 하는 거는 되게 프로그래머들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디버깅 하는 건 뭐 표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좀 시간 낭비, 시간을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뭐 내 개인 개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밍의 80%는 디버깅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일할 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디버깅 하면서 보낸다는 거죠. 코딩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디버깅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디버깅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즐겁게 디버깅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즐코딩 하십시오. 감사합니다.